최근 일본 초계기를 비춘 레이더 문제까지 불거지며 한일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양국 당국자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.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결론을 낸 건 없었습니다. 임상범 기자입니다.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서울 외교부를 찾았습니다.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따르실 건가요? 한일 당국자 간 대면 협의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거의 두 달 만입니다. 거친 말이 오가던 때에 비하면 만남 자체가 큰 진전이지만 강제징용 배상과 위안부 문제, 우리 해군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를 비춘 문제 등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 건 없었습니다. 외교부 당국자는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관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도 한일 관계를 잘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. 정부는 다만 우리 해군이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비춘 것을 위협 행위로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일방적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.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피하자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원고 측이 협의 의사가 없는 신일철 죽음에 대해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SBS 임상범입니다.